새벽에 어제 새벽에 시작했는데 새벽부터 잘하시는 분들이 다 튀어나오셔가지고 그분들끼리 분대 플레이 해가지고 양악하고 다녔어요. 양악하고. 그래서 한국 서브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진짜 한국은 진짜 게임의 민족이야. 너무 잘하는 분들 많아. 국민은 그나마 비등비등하고 막좀 천천히 하는 막 그런 느낌이라서 괜찮은데. 터프원에 터프원은 뭐 나쁘지 않지. Prepare for combat.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터프워를 더좀더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이 분산이 되잖아요. 분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건 없이 1대1 하기가 좀더 편해져서 좋아요. 전쟁을 해버리네. 생각해보니까 킬캠도 없네. 끝. You are still in the lead. 애들 어디 있지? 3, 2, 1. 잠녕. 데미지 덜 받는 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덜 받는 건 느껴지는데 그 크로노 무기 중에 로켓 런처는 데미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살아 있다는 느낌은 좀 많이 받아요. 얼마 데미지 까이는지는 잘 모르겠고. 와. 뱅가드 큐바. 뱅가드 군복 놓을 때. 에이, 전력, 이게 전력 다 했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떠다니.
확실히 날아다니는 걸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제가 그냥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위에 있는 애를 잡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이긴다네요. 와. 가까이 붙으면은 데미지는 확실하죠. 가까이 붙는 게 너무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Q가 강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Q 캐스팅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너무 길어요. You win. 캐스팅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후딜 선들만 조금만 더 삭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1위 한번 해보고 싶다. 와 7킬 7데스야 멋지네. 근데 이게 양악이에요. 양악 생각해보면 거의 뭐 기등비등하게 싸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근데 이게 쿨이 빨리 돌아가지고 선진입하고 쓰다가 다시 또 싸움 도중에 쓰는 게 좀 많이 애매해서 그래요.